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류현수 선수는 지난해 11월 휠체어에 앉은 채 은퇴식을 해야 했습니다. 25살에 은퇴를 한 겁니다. 2022년 10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운전자 A씨가 낸 교통사고 때문이었습니다. A씨는 류현수 선수 등이 탄 차량을 들이받았고 류현수 선수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습니다. 지난 25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혔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,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런데 A씨가 어제 항소장을 냈습니다.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,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걸로 보입니다. 1심 선고 당시 유현수 선수의 어머니는 법정에서도 사과 한마디 못 들었다면서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4년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면서 눈물을 흘린 바 있습니다.